기술원은 지난 26일 영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해 경북만의 특화된 가공상품 개발과 건강한 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. 이날 교육은 경상북도 우리음식연구회 임원 등 회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특산물 가공기술 심화 과정으로 진행됐습니다. 첫 시간에는 김서희 구미시 회장이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향토음식 교육 운영 사례를 발표하고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전통 식문화의 우수성에 대해 강의했습니다. 이어 대구공업대학교 호텔외식조리학과 이경숙 교수를 초빙해 국내 우수 로컬 식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우리밀쿠키, 샌드 등 제과 제빵을 실습했습니다. 기술화는 우수한 로컬 식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일상 속 향토음식의 보급과 확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회원들의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.